사원이었어요. 저렴하게 명품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명품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갔던 그곳이 제가 해외에서 샀을 때보다 훨씬 예쁜 것도 많고 그리고 진짜 저렴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디 갔다 왔죠 어제? 여기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언니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되게 오늘 세일을 많이 한다고? 추석맞이 세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많이 살 거예요. 비스트로 가봅시다. 와, 27만 원. 싼데? 야, 근데 사 뒷모습 좀 보고 싶어. 너무 싸요. 이 신발이 원래 쇼핑 끝. 사면 뭐하니? 버버리가 단분을 섞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샀던 거를 하나씩 열어보면서 얼마의 상품을 얼마에 샀는지 어떤 것을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쇼핑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옷, 신발, 가방을 샀습니다. 저희가 어제 쓴 돈이 3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저렴하게 사가지고 이거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구찌 신발이 36만 원이었어요. 맨 처음에 골든 구스 옷을 봤는데 언니가 되게 이쁜 것을 골라왔어요. 제가 골랐어요. 자매가 쇼핑을 같이 하면 좋은 점이 저희가 키가 비슷하거든요. 언니가 키가 173 그리고 나 172인데 무조건 뒤로 빼. 지금 나와 동등한 선에서 촬영을 하란 말이야. 172야? 170 아니었어? 나 172야. 나 키 컸어. 이렇게 키가 비슷하니까 저희가 옷을 같이 입을 수가 있어요. 골든구스에서 뭘 샀냐면 골든구스는 이탈리아 브랜드라고 해요. 제가 골랐어요. 짠! 이게 뭐냐면 제가 골랐어요. 네. 짠! 짠! 딱 가을에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두께감이랑 저희가 원래 좀 후드티는 크게 입는 걸 좋아해서 일부러 라지 사이즈를 가져왔거든요. 되게 이쁘다. 이렇게. 오! 너무 이뻐. 원가가 69만 8천 원이거든요. 27만? 9,200원. 네. 아, 아울렛 특성상 환불이나 교환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발렌시아가는 줄이 엄청 길었어요. 발렌시아가 드디어 들어왔어. 줄 아까 엄청 길었는데 여기 발렌시아가는 거의 한 2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고 나 원래 백팩 백팩을 사려고 했었죠. 진짜 예쁜 걸 발견했습니다. 언박싱 해주시죠.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난 제일 잘 산 거. 언니 제일 언니의 원피. 제 원피. 지금 매도 난 어울릴 것 같아. 그렇지. 줘봐. 깜장색이잖아. 이렇게 아무 옷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뻐. 이쁜.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훨씬 훨씬 저렴했어요. 일단 주머니 가는데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이게 손상이 되면 아울렛에 가지고 가면 여유 보내주세요. 해보시죠. 오, 딴이야. 언니 거 들어가나 보자. 얼마 전에 산 그램입니다. 언니 은지 생일 선물이었어요. 그램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보자. 너무 커. 아, 아쉽다. 조금 모지라. 이거는 원가가 250만 원, 산 가격은 130만 4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구찌 매장에 갔습니다. 구찌에서는 옷하고 신발을 샀습니다. 근데 이 신발이 진짜 저렴해요. 이거 언박싱 해주세요. 구찌 이거 스티커도 주셨어요. 오. 신발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네, 디지털링 거고요. 와, 신발끈도 좋네요. 짜자잔. 짠. 이것도 저희가 신발 사이즈가 둘이 다른데 둘이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중간 사이즈를 타협을 해서 이렇게 옆면이 구찌 모양이고 앞면은 이렇게. 이게 아울렛에서만 나오는 디자인이라고 해요. 리오더된 거라고 했어. 그러면 아울렛에서만 구매 가능한 신발이라고 하고 36만원 주고 샀습니다. 36만원. 아니 무슨 구찌 신발이 36만원이에요. 그 다음은 저의 최애 구찌 옷이 데일리로 입기 어려운 옷들이 되게 많아요. 맞죠? 이거는 구찌 옷이다 하면서도 좀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옷을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딱 이거예요. 근데 이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였어. 아 진짜? 맞아, 이게 사이즈가 26이랑 27만 남았다고 했었고요. 제가 27을 27을 바로 이렇게 개태웠습니다. 진도 이뻐. 구찌의 시그니처 무늬였던 무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오늘 봐도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원가가 160만원짜리거든요? 85만 5천원에 구매를 했고요. 패턴이 너무 예쁘고 난 색깔도 너무 예쁜 것 같아. 바지도 이게 하이웨스트라서 다리가 진짜 길어 보였어요. 진짜 엄청 길어 보였어요. 이거는 저의 최애 청바지이고요. 그 다음에 보물 1호. 보물 1호? 나는 긴팔. 이야! 이제 마지막 언박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예쁜 거. 이 원피스를 가져왔는데요. 열어주시죠. 짜자잔. 진짜 이거는 잘 산 것 같아. 긴팔이거든요? 가을에 입기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겨울에 입어도 코트 안에 입으면 되고 봄에 입어도 되고 솔직히 여름에도 4개월 내내 입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도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진짜 데일리로 입을 수 있고 이거 한 번만 열어볼까? 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되게 좀 짧아 보이잖아요. 근데 짧지 않아요. 길이도 되게 적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리본으로 여기 가운데를 묶을 수가 있어서 허리라인도 날씬해 보일 수 있고. 이거는 얼마 주고 샀죠? 원가가 92만원인가 96만원이었는데 얼마 주고 샀냐면 저희는 54만 6천원 여기까지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고 이거의 요금에도 오 맞아. 그러니까 오늘 산 옷들 있잖아. 이게 다 매치가 가능해. 여기 청바지에 이거 해도 너무 예쁘고 여기에다가 이 가방을 해도 너무 예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청바지 이걸 입어도 이 청바지에 이 후드를 입어도 예쁘고 여기다가 이거 신발을 해도 예쁘고 그리고 잘 샀다. 근데 너무 아쉬웠어. 또 가고 싶어. 아 그리고 제가 여행을 촬영으로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촬영용 의상을 많이 사서 거의 한 번? 두 번 입은 옷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옷 정리도 할 겸 여행지에 갔었을 때 예쁜 옷들 거의 한 번밖에 안 입은 옷들을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플레이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언박싱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제 편집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부엌거리가 없냐고. 제가 원래는 제가 혼자 편집을 다 했었는데 언니도 그냥 같이 편집을 하면 컨텐츠 잘했어요. 컨텐츠. 네, 뭐 포토샵 이런 거 잘하니까 언니도 쉬우니까 편집을 대신 해주고 저는 그러면 더 영상을 많이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도 많이 찍고 언니가 편집을 해주고 내가 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사장님. 영상도 이제 자주 찾아뵙도록 하고 언니도 영상에서 이제 자주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자매 여행 이야기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여기까지 언박싱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돌아갈게요.